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낮에 간식으로 회를 먹었습니다. 저도 며칠 안 먹, 한달 정도는 회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 그렇죠. 정도면. 네, 버즈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두 분이 앞서서 이런 인트로를 해주신 연유가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아까 찍어놓은 자료화면들이 인서트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교영 씨의 기타 제자분. 제자분인데, 이민주 셰프님께서 예. 네, 직접 회를 이제 떠가지고 뭐 가져오신 게 아니고 그 큼직큼직하게 썰어놓은 이제 흔히 오롯이라고 하는 네, 그 오롯이라고 그러죠. 생선 덩어리를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현장에서 바로 회를 떠서 저희한테 간식으로 주셔서 촬영 전에 저희가 회를 아주 진짜 배가 터지게 좀 분명히 밥을 먹고 왔는데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회를 간식으로 이렇게 배부르게 많이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구나가야 그렇게 그러니까 한 먹잖아요. 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구에도 없는 게 이게 어제부터 셰프님이 직접 다시마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다시마 숙성회, 그냥 일반 숙성회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시고 폰즈 소스에 간장 소스, 생네 생와사비 고추냉이까지 예. 다 준비해주셔서 너무너무 맛있게 저희가 잘 먹었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막 2층, 3층에 저기 이삿짐 떡 돌리듯이 이삿짐 예. 네 이렇게 해서 돌려서 총한 7, 8인분에 해당하는 네, 광어회를 간식으로 저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지금 촬영을 진행 아, 중입니다. 어깨가 안 내려가네요. 어깨가 으쓱하죠? 어깨가 안 예. 내려가네요. 네, 아, 뭐, 그 예. 초등학교 그 유치원 그 아들님이 뭐 무슨 예. 이렇게 생일파 어린이잔치 엄마가 엄마가 생일잔치 해줬을 때그 해준 그 느낌으로. 느낌처럼 네, 지금 셰프님 덕분에 아주 어깨가 한껏 네. 올라가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저 광대가 안 내려가네요. 아니, 그럴 만해요. 뿌듯하실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맛있게 먹는 거를 보고 이제 보람을 느끼신 셰프님이 겨울에는 스키야끼를 준비해 아, 오시겠다는 싸. 네, 또 공언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휴대용 버너를 준비해서 또 여기서 잔치를 한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주 셰프님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디가 뭐라고 하시죠? 아, 수레술탄 폭탄. 폭탄. 수레술탄 탄폭탄. 폭탄. 아우, 강렬하네요. 네. 술탄 오브가 붙었네. 술탄지오브. 술탄지오브. 네, 수레술탄 폭탄. 네, 이민주 셰프님. 네. 이렇게 저희는 각종 퍼포먼스가 결합된 향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네. 나는 이민주 셰프님이 보여주신 퍼포먼스보다 더 진귀한 것들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는 날인지 물어보고 오세요.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진짜 장칼 들고 와서 참치회채 정도는 하셔야 이게 진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똥돼지 바베큐. 통돼지 바베큐를 한다든가. 예. 네. 불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불쇼요. 같아요. 예. 불쇼를 이제 그뭐 높은 도수의 이제 술로 술로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남은 술은 이제 여기서 또또착푹 해서 마시고 화재로 또딱 붙여갖고 빨대로 쩍쩍. 네. 불쇼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봉을 달아놓을까요? 봉을? 아, 봉충. 네, 봉충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이 퍼포먼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스타트를 끊어주신 이민주 셰프님의 퍼포먼스를 앞으로 겨울 때까지 잘 기억을 하면서 네, 스키야키를 기대하도록 스키야키로 하겠습니다. 이제 네. 거의 만우절 방송 수준으로 엄청났어요. 이거를 아까 사실 그 현장을 그냥 한 화로 내보냈어도 됐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네요. 아 네. 네, 오늘은 38% 초대박 세일인데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의 편입하기 애매한 지금 예전에 했던 기어가 아닌 네, 아새 새로운 세기 기어인데 할인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적용돼서 들어오는 그래서 탑기 후보에는 선정하지 않고요. 네, 알바네즈의 RG33. 안 아, 차고요? 이거 괜찮아. 이거 참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네. RG331M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43만 8천원 정가 가지고 있고요. 27만 싸다. 1000원으로, 네. 27만 1000원이면 완전 엔트리죠. 완전 저가 모델. 아니, 최저가 모델. 43만 8천원이 이게 할인된 거 38%가 아니야, 아니고, 이거? 할인하면 27만 1000원이요. 네. 에이, 너무 그 싸잖아. 옛날 국산 엔트리 기타 예. 가격, 그 옛날 가격들을, G250 예, 달러요, 뭐.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요? 완전 싸죠. 아, 이거 소리 27만 원. 엄청 좋던데, 아까. 그리고 이 아이바네즈는 그 항상 이제 우리가 아이바네즈 브랜드를 얘기할 때이 재살 깎아먹기 제일 잘하는 예, 브랜드라고 그렇죠. 맨날 그
엔트리급 모델들을 너무 잘 만드는 데다가 그리고 디자인의 차별화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아이바네즈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은 몰라요. 저기 제이크라프트나 이거나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게... 거기다가 노란색이면은 네. 되게 있어 보이는 아이바네즈에서는 되게 시그니처 컬러이기 때문에 예, 형광노랑이에요. 오히려, 네, 오히려 비싸 보이는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전시용 아이바네즈로 최적화된 스펙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331M입니다. 27만 1000원이고요. 바디 베이스드 위자드 3 3피스 메이플렉에 메이플 지판 올라가 있고요. 43mm 너트 너비에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이바네즈 스펙 그대로의 이제 뒤쪽에 보시면 힐컷 없고 월럭 보강목 없는 그 정도만 네, 비싼 그 고유의 스펙들이 빠져 있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자대고 그냥 그림 그래도 되죠. 그래 되죠. 갈색 사인펜 그냥 네. 그림 됩니다. 여기는 뭐 여긴 뭐 어쩔 수 없고 목젖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사인펜 정도는 그릴 수 있죠. 네, 24 전버프렛이고요. 648mm 스케일 길이에 네. INF4 픽업 세트 장착돼 있고요. 이거 INF3랑 4네요. 네, 3, 4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아까 소리 좋던데. 좋아, 좋아. 네. 네. 디마지오랑 이렇게 협약해서 만든 거라 아주 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지브랄타 스탠다드 픽스드 브릿지라 뭐 그런 여타 어떤 이 암을 사용하는 귀찮음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엔트리 아이번에서 완전 딱 제 스타일이. 그렇죠. 교육 시스타일 노브가 아예 톤 노브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죠? 네. 아 근데 요즘 톤 노브 조금 아, 톤 노브 써요? 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체 검사 해볼게요. 99요? 뭐 98? 네, 98이고요. 74? 74? 믿으세요? 74입니다. 몇 킬로일까 이거? 4574일 것 같은 느낌이. 네, 피카드 폼 45. 네, 과연 교영 씨 오랜만에 믿을만 오 정확하게 74가 아, 나왔습니다. 네. 우와. 네, 무게는 아주 컴팩트한 느낌이네요. 역시 교영 씨가 좀 승률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다 이겼다고 해드려. 다 이기셨어요. 네, 무게 3.23. 28. 03. 어. 저는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 이거 뭐가 뜨겁지 이거? 오, 3위 가장 맞습니다. 가까운 건 교영 씨. 교영 씨가 다 맞아요. 안 맞는 네. 거야. 얘. 얘가 이팔이가 이팔이야. 다 이교영이야. 네, 네. 이교영 말이 다 맞아. 네. 이렇게 셰프님 덕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한 예, 교영 씨 무게에서도 역시 가장 근접한 수치로 1등을 하셨습니다. 98에 3.31kg 45mm에 73mm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렌지 크림톤이고요. 네, 27만원짜리 기타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좋다. 어, 좋아요. 이 하프톤이 의미가 꽤 있는 마샬 클린. 오렌지 게임 게임 아니 백킹 톤이 별로 싼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소리 완전 네, 되게 시원하고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티스네 한 번만 밟아 아주 꽉꽉찬 예? 느낌이에요. 이게 27만원짜리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좋다. 아주 훌륭합니다. 좋은데? 네, 사운드가 진짜 이 백킹 톤이 아주 내실 있는 그런 네. 사운드가 나요. 어, 이게 픽업이 험험인데 5단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넥 쪽으로 놓으면은 넥 험버커고요. 그리고 넥과 센터에 해퍼로 놓으면은 넥 패럴렐입니다. 센터, 네, 센터에 넣으면 투 험버커 나오고요. 그리고 센터와 브릿지에 해퍼에 넣으면 가운데 두 개. 두 개. 가운데 두 개. 싱글 싱글. 뒤에는 역시? 네, 브릿지는 브릿지 험버커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5단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두 개짜리 픽업을 가지고 5단 셀렉터를 했을 때 이 패럴렐이 가지는 이 질감과 그리고 이 싱글 싱글이 모였을 때 나온 질감 두 개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픽업 세 개짜리에서 오는 해프톤하고 또 질감이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고. 아까 그 2단 4단이 되게 괜찮았어요. 써먹기가 아주 좋은 클린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백킹톤은 이게 2단이고 이게 4단입니다. 네. 좋네요. 요거는 지금 약간 게인이 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오. 이 푸들푸들한 소리가 위쪽에 살짝 깔려 있기 때문에 싼 기타라는 느낌이 크게 안 들어요. 미들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별로 없고요. 코러스 잘 먹고요. 그렇죠. 아이바네즈는 참 이렇게 엔트리급 모델들에 너무 힘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항상 억울한 거는 이제 위쪽에 제이크라프트들이 많이 억울하죠. 예. 아이크라프트, 제이크라프트들이 그렇습니다. 지네들 거에 위협을 받아. 그렇죠. 자기네들 막내들한테 위협을 받죠. 어,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경 씨? 이거 오랜만에 중중자중. 중중자중. 네. 만능 소 만능 남자. 네, 만능 남자. 중중자중 듣고 오겠습니다. 중중자중하네요. 네. 네. 백킹톤 모니터는 중중자중만한 게 없죠. 중중자중입니다. 네. 중중자중 잘 듣고 왔고요. 그, 어. 그 폴 길버트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첫 번째 곡 우리 뭐 할까? 그럼 중중자중 이럴 것 같아. 네. Let's 중중자중. 네, 중중자중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어, 이게 참 시원시원하게 백킹톤이 나오니까 이런 곡을 치는데 부족함이 전혀 안 느껴지네. 전혀 안 느끼고 이게 직급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심플해서 그런지 소리가 아이크라프트급은 나와요. 네. 네. 정말 후하게 네. 쳐주면은 네. 어, 아이크라프트급 그렇게도 착각할 나와요. 수 있겠다 네. 싶을 만큼 소리가 좋네요. 어, 근데 진짜 이거 얘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하나 가져가서 네, 내려가서. 네. 네. 아, 제가 작년 셀프 생일 선물로 아이바네즈 15만 원짜리 하나 샀거든요. 아, 셀프 생일 선물로 네. 아이바네즈 15만 원짜리는 뭐 모델명이 뭐예요? 되게 오래된 건데 그 후지겐에서 나와갖고 소리 아~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브릿지가 조금 그거예요. 하자 있어요. 그렇군요. 튜닝이 좀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튜닝을 아예 그냥 안 나가게 해서 그냥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거의 뭐 15만 원짜리면 이제 쓰다가 뭐 말 안 들으면 버려도 되는 그냥 소모품 그렇죠. 같은 그런 기타 가격인데 이제 이걸로 하나 업그레이드 하셔서 또 한 몇 년 쓰다 버리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 좋다 이거. 네, 좋네요. 생일날 살라 그러면은 다 팔릴 거 없을 것 같고요. 이거 한 3년만 똑바로 잘 버텨도 자기 역할 다 하는 거야. 27만 원인데. 네. 줄 몇 번 갈면 줄값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저기 한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기름값 한 30만 원씩 한 세 달 넘게 타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예, 네. 네. 아, 그 정도로 네 아주 사운드가 매력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1822화의 팬더 커스텀샵 2011 람쇼 리미티드 에디션 1956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었는데요. 아, 그 싼 거? 소리가 아주, 예, 아주 저렴했던. 네. 499만 8천 원. 예, 그렇습니다. 와, 기토 하나 갖고 싶은데요. 어, 볼빨간 갱년기님. 네. 아, 그 사람 계속 나. 볼빨간 갱년기. 자동 연주 기능을 탑재한 만능 양념 팬더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줄평은 1인분에 21만원짜리 1인분은 150g으로 치셔갖고 무게랑 나누신 것 같아요. 1인분에 21만원짜리 특제 양념 팬더 커스텀 거참 맛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1인분에 21만원. 동일 가격에 투풀 수고보다도 3-4배가량 비싼.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식당 가격 기준으로 그 정도면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친구 한 명이 계속 맨날 새빨간 사춘기라 그래갖고 새빨간 사춘기 계속 새빨간 사춘기. 저는 볼빨간 사춘기를 몰랐을 때 볼빨간 갱년기 근데 새빨간 사춘기라고 계속 그래갖고 저도 그냥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새빨간 네. 사춘기 근데 누가 저번에 팟캐스트 나와서 계속 새빨간 사춘기라 그래갖고 네, 새빨간 사춘기 굉장히 네. 헷갈릴 만한 그런 네, 근데 이름이에요. 여기 볼빨간 갱년기 나와. 네, 볼빨간 갱년기 나오셨어요. 네, 그 헷갈리는 그 이름들이 있죠. 뭐라 그랬더라. 그 어르신들이 동기방기라고 동방신기 보고 동기방기라고 신기방기라고. 아, 신기방기. 네. 맞아, 맞아. 뭐 헷갈리는 그런 네. 그런 이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오니. 마가오니. 네, 네, 그렇죠. 마가오니 헷갈리죠. 네. 디지마오. 디지마오. 로드우즈. 로드우즈. 로드우즈 매우 헷갈리죠. 네. 피즈치자 뭐 이런 네, 느낌인 네, 거죠. 네. 피즈치자. 네, 로즈. 그건 많이 로드우즈. 써요. 생활 속에서 네. 피즈치자.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뱉어도 내가 맞게 뱉었나 틀리게 뱉었나도 인지가 인지 안 되죠. 네. 치킨 타올. 치킨 타올. 치킨 타올 맞잖아. 키친 타올이죠. 아, 키친이구나. 네. 닭수건이잖아요. 닭수건. 키친 타올. 네. 아니 잠깐 치킨 타올. 이거 봐 이거 봐. 데스타트 분기 현상이 되게 쉽게 찾아와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볼빨간 갱년기님. 키친이 부엌이야? 네, 키친이 네. 부엌. 그렇죠. 아, 치킨이 네, 닭이구나. 치킨이 닭이죠. 예, 그렇죠. 네. 삼초구려. 네. 점점 모르겠어. 아, 야 삼고초려가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그런 건데 삼초고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짧은 고민이 되네요. 네, 삼초고려, 네. 삼고초려. 아, 굉장히 고려할 수 있을 땐 고려하세요. 삼초고려가 맞지 않나? 선생님 너무 대부업체 광고 그러니까 쪽으로 지금 가셨고요. 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볼빨간 갱년기에서 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진화하고 다음 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편 드릴게요. 30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과 지름 평을 약간 섞어서 속주에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면 오늘 살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갖고 네, 그렇습니다. 네. RG331M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 미쳤을지는 알지만 RG331M, RG331이 미쳤어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27만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점수를 드리고 네, 네 그리고 저기 월장원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빼는 건 워낙 싸니까 네네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면 까이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가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일단은 안 올립니다. 네. 네, 점수 몇 대 몇? 8.599.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좋은 가성비를 갖고 있는 모델이었고요. 여러분들 속주를 시작하는 기타로 정말 차고 넘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이크라프트 저격수 331M 같이 보셨습니다. 이게 메이플렉이 오늘 좀 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쪽쪽거리는 소리 잘 나면서 네. 초심자가 쓰기 좋은 메이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이바네즈의 아주 싸고 좋은 기타 331M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이바네즈가 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교영 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